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3일 월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입법 3법이죠.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군사작전하듯이 강행 처리하니까 거기 반대 토론 5분 연설이 시중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울림이 강했던 그런 연설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흠집내기 위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윤희숙 의원에게 실질적인 타격은 주지 못하고 오히려 헛발질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박범계 의원이고요. 또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이 이제 보니까 박범계 의원보다도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굉장한 헛발질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그 윤준병 의원이 8월 1일 지난 토요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서 왜 이게 헛발질이고 결국 부메랑 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윤준병 의원은요, 행정고시 출신으로요,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오래 했습니다. 박원순 그 밑에서 행정 1부시장을 하기도 했고요. 요번에 본인의 고향인 정읍고창에 출마해서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민주당 초선 의원입니다. 8월 1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통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 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입니다. 미국도 선진국도 그렇고요.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면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윤준병 의원 행정고시 출신으로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행정부시장까지 했으면 기본적으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해는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참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주택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세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다. 이건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인도 일부 지역과 남미 볼리비아 일부 지역에 이 전세 제도가 있다 하지만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세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 말고는 없는 이게 제도입니다. 1876년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를 밀고 들어온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조선왕조 말기부터죠. 그때부터 전세제도가 실시가 됐다. 뭐 이런 그 전세제도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제도는 윤준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이 소득 수준이 아니고요. 금리 수준이죠. 전세 제도라는 거는요. 고금리 시절에는 이게 성립이 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집주인은 그거를 고금리 시절에는 어디 정기 예금에만 그거를 거치를 해놔도 상당한 정도의 이자 소득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고금리 시절에 이제 전세 제도가 쉽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 경제적 환경이 됐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저금리 시대, 중금리, 이제 저금리, 최근에 이제 초저금리 아닙니까? 초저금리. 이 초저금리 시대가 되면서요, 이제 금리가, 이제 경제가 우리 이렇게 고도성장 시절에는 고금리 시절입니다. 그때는 뭐만 뭐 웬만한데 그 뭐 사업 시작하고 하면은 그게 다 돈이 되고 하니까
돈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금리도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 관계로 결정되는 게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돈을 어디다가 이렇게 좀 투자하고 뭔가를 시도해 보면 상당한 그 거기서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돈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이 개발 시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개발 시대, 초고속 성장 시대에는 고금리 시절이었는데, 이제 경제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점점 해서 뭐 이제 중속 한 6-7% 이따가 이제 YS 정권대인데요. 그다음에 DJ 정권대. 그다음에 지금은 뭐 이 2%대 뭐 3% 경제 성장률 하기 힘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는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세를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내주고 그 전세 보증금 가지고 어디 은행 이자 받아봤자 과거처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든가 전세를 또 보증금 일부로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는 이른바 반월세, 반전세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전세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거는 금리 수준에 의해서 지금 그런 그 추세를 가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거는요,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전세, 이 저금리 추세에 따라서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이 전세를 완전히 급격하게 소멸시켜버리는, 급사시켜버리는 그런 급사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부동산 3법은 전세 급사법이다.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전세를 완전히 시장에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제도다 하는 거죠. 근데 윤준병 의원은 뭐 뜬금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하는데, 전세 제도는 그게 아니고요. 미국 등 선진국도 그랬다는데 미국은 전세가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참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면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이 오고 나쁜 현상이 아니라는데, 이제 이 사람 얘기는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한 사람이 집주인이고 또 그걸 누군가에게 전세를 주면은 임대인이기도 한데, 그 사람도 은행 대출을 끼고 그 집을 샀다면 은행의 그 대출금의 대출 이자를 매월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월세 내는 것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를 사는 사람도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라면 5억 원이 다 자기 돈이라면 괜찮지만, 그 중에 뭐 2억 원이 자기 돈이고 3억 원을 전세 대출금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면 그 은행도 대출이자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집주인이건 전세에 들어 사는 사람이건 은행에서 대출이 있다면 그거는 은행에 매달 꼬박꼬박 대출 이자를 내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를 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 국민이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 뭐 이런 건데, 참 이것도 그 금융 지식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참으로 한마디로 좀 무식하다고 해야 될 정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게요, 지금 보자고요. 이게 월세일 때랑 전세일 때. 그러니까 요번에 민주당이요, 부동산 3법을 밀어붙이면서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도 월세가 낫겠다 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는 그 전환 이율이 연 4%예요. 연 4%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 5억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어요. 5억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거를 집주인 입장에서는 요번에 이걸 보고 안 되겠다, 월세를 좀 돌리자 했을 경우에 보증금을 2억을 하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 그 월세로 전환한다. 이런 게 이제 그 반전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전세를 반전세로 돌린다 했을 때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예. 이 4%, 상한선이 4%입니다. 근데 원래 그 살고 있던 사람이 그 전세 5억 원을 주고 보증금을 5억 원을 주고 살고 있었는데,
그중 3억 원을 은행에서 빌린 거라고 생각하자고요. 은행에서 빌린 거. 자기 돈 2억 원과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으로 받은 3억 원을 합쳐서 이 5억 원을 집주인에게 주고 올 전세로 살던 사람이 이제 반 전세, 그러니까 2억 원만 전세 보증금이고 나머지 3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부담이, 실제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앞의 경우에는요, 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월 이자만 지급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한 2.5% 정도 됩니다. 연리로. 3억 원에 대해서 연 2.5%니까, 그 월, 매달 6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62만 5천 원이 나오는데, 예. 근데 이제 새로운 방식, 반전세로,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고 3억 원은 월세로 돌린다고 했을 때, 그럼 4% 상한선을 적용할 때는 월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월 62만 5천 원이면 되던 것들이 월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반전세 내지 월세로 돌리게 되면 임차인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임차인의 부담은. 그러니까 전세로 계산했을 때, 전세로 계산했을 때와 월세로 계산했을 때, 이 부담이, 경제적 부담이 월세가 훨씬 더 세입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이 무슨 은행 대출이자하고 똑같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요새 전세금 대출이자 한 2.5%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월세로 전환할 때는 4%가 적용되잖아요. 본인들이 만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전세로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최고세 그 이자율 전환율을 4%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1.5%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요, 월세보다 한 40% 부담이 적다. 이게 지금 평균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모든 국민이 월세 사는 세상이 오면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윤준병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 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 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전세를 선호하는, 그러니까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것도요, 정말 세입자에 대한 이건 모독이다. 모독이다. 이런 건데, 여기 보니까 참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세를, 들어가려면, 전세 보증금이 요새 거의 보면 매매가에 뭐 70%, 80% 뭐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한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세보다도 월세가 훨씬 더 손쉬운 임차 방법이다. 그래서 월세를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고요. 이게 전세라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왔나. 내 집 마련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한, 이른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에 내 집 마련의 그 코스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글세를 살다가, 그 다음에 뭘 해요? 전세로 들어가죠. 전세. 사글세, 전세.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매입하는. 이 코스 아닙니까? 이 기본 코스. 그래서 이 전세 제도는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전세 제도는 내 집 마련 코스의 어떤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세 제도를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추방시켜버리면 이 사다리 걷어차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 이 월세냐 사글세냐 아니면 자가주택 보유냐 그 사이에 일종의 하나의 완충지대였어요. 완충지대였고, 월세에 비해서 아까 제가 방금 전 비교한 것처럼 비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월세에 사는 사람과 전세에 사는 사람의 그 주택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안정감 따지면, 전세에 사는 사람이 비록 내 집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안정감을 느끼는데, 월세에 사는 사람은 매달 이거를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집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전세에 비해서 셉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그 긍정적인 작용을 해왔던 거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 하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지금 윤준병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이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고 또 심지어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이게 그야말로 문재인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이 윤준병 본인은요, 정작 보니까 구기동, 종로구 구기동에 연립주택 있고 마포구 공덕동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다주택 소유자고요. 근데 이런 그 황당무계한 페이스북 글을 보고 이제 거기다 엄청난 비난 댓글이 열렸어요. 그 달렸답니다. 당신 월세 살아봤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 윤준병 의원이 답을 달았는데 지금 자기도 월세를 체험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지역구가 전북 정읍 고창인데 정작 이 주택은 다 서울이에요. 종로구 구기동하고 마포구 공덕동 이 주택은요. 그리고 지역구에서 아마 월세로 사는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 월세로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난번 저기 박원순 그 저기 해갖고 그 자살 사건 났을 때요. 그때 박원순의 자살을 미화한 사람입니다. 박원순의 자살을 미화한 사람인데요. 지난달 13일이죠. 7월 13일에 본인의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자신이 행정 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박원순은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고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 그래서 미투 처리의 모범, 전범을 보여줬다. 참, 이런 황당무계한 박원순 예찬론을 쓴 거고 피해자가 제기하는 의혹이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을 하면서 사실을 곡해하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이걸 지금 피해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인데 요번에 또 사고를 쳤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을 이 민주당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참으로 대한민국 전세 제도에 대한 몰 이해와 무지식이 이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염장을 더 지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참 꿀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